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아마도 마그네틱 이펙츠 당분간 신 모델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마지막 시간이 네. 될 것 같네요. 마그네틱 이펙츠에서 제작되는 지그재그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마그네틱 이펙츠를 리뷰를 하고 동영상을 업로드를 했을 때 댓글이 달렸어요. 같은 브랜드에서 제작이 되는 지그재그를 리뷰를 해달라. 실제로 지그재그를 사용하시는 유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페달이니까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었는데 우연찮은 기회에 바로 저희가 이 지그재그를 리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네요. 이 지그재그 듀얼 스테이지 오버드라이브의 회로는 JFET 프리앰프로 피크어택 튜브 스타일 느낌까지 연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프리앰프 후 신호는 개인 컨트롤에 의해 제어되는 두 번째 개인 스테이지로 공급된다 라고 합니다. 개인 및 프리앰프 컨트롤은 각기 다른 양으로 블렌딩 하게 되면 EQ 및 개인 특성의 전반적인 응답의 느낌을 변경할 수 있으며 낮은 채도부터 광범위한 개인 사운드를 완성한다 라고 합니다. 이 잘 모르겠어요. 이 마그네틱 이펙츠의 상품 설명 공식 수입처 쪽에서 이제 제가 참조를 많이 했는데 느낌이 약간 번역기를 돌린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대한 정리를 해서 조금 이렇게 했는데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영어를 번역기로 돌리면 나오는 느낌이 아니라 일어를 번역기로 돌렸을 때 나오는 이렇게 이게 굉장히 다른 얘기지만 팁을 하나를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유튜브의 영상의 자막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업로드된 영어권에서 업로드된 영상에 자막을 영어로 선택해 놓고 한국어로 변환을 하시지 마시고요. 일본어로 먼저 변환을 한 상태에서 한국어로 변환을 하시면 훨씬 자연스러운 번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어순이라든지 이런 게 이 미국이랑은 완전 다르지만 일본이랑은 동일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영어를 일본어로 먼저 번역을 하고 번역된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훨씬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트래블 베이스 컨트롤을 사용해서 풍부한 톤 조정이 가능하고 EQ 3단 토글을 통해 기타 및 앰프 설정에 맞게 지그재그를 쉽게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EQ 스위치를 위나 아래로 전환하면 페달 전체 음량 보이스가 변경이 된다라고 하네요. 듀얼 스테이지 오버드라이브예요. 제가 이제 굉장히 방대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 이펙터의 특징 자체를 설명을 드린 거고 사운드를 들어보셔야 네. 어떤 이펙터다라는 이해가 좀 더 빨리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컨트롤부터 설명드리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앰프가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볼륨, 이펙터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트래블, 이펙터의 고음역대를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터의 게인량을 조절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EQ 토글이 있습니다. 페달 전체의 음량 보이스를 변경을 한다라고 하네요. 프리앰프, 게인 노브와 함께 사용하여 게인의 특성과 응답의 느낌을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베이스, 이펙트의 저음역대를 조절을 합니다. 일단은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어떤 이펙터인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클린 네. 사운드 먼저. 네.
힘도 굉장히 네. 좋고요. 그리고 이 두툼한 미들레인지가 굉장히 네. 인상적인 페달이네요. 잘 만들어요. 네, 잘 만들었는데요. 잘 만드는 브랜드예요. 네네. 저희가 몇 가지 노브들을 돌려보면서 사운드를 먼저 들어볼 텐데 여기 보시면은 이 토글 스위치를 일단은 변경을 한 상태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인을 한번 많이 줘볼게요. 게인을 높이면서 하이도 조금씩 살아나는 네.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게인을 조금만 낮추고요. 프리앰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요즘에는 드라이브들 항상 요즘에 많은 드라이브들을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 정말 잘 만든다 진짜 잘 만들어요.
분명히 뭔가 이 계단을 올라왔어요. 이전에 저희가 만나던 드라이브들이랑은 좀 다르고, 이 친구도 그 계열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넘어선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진짜 잘 이 만들었네요. 앰프의 질감을 예전에는 앰프에서만 느낄 수 있었다면, 이제는 정말로 컴팩트한 사이즈의 드라이브로 앰프 게인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페달 앰프였나. 힘쓰네요. 좋은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EQ를 좀 만져보도록 할게요. 지금 충분히 하이가 세기 때문에 저음을 한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렇게만 한 번만 해볼게요. 다른 드라이브와 물려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충분하지만 게인량을 좀 줄이고, 네, 드라이브 사운드 먼저. 제가 이제 하루에 한 6편씩 촬영을 하는데 이 마지막에 마지막 나왔네요. 그쵸? 힘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순간 정신 차리게 네, 정신 차리라고 이 나왔네요. 싸대기를 그냥 빡한 대를 그 때려주는 댓글 달아주신 게 이유가 있네요. 그쵸 있는 것 같아요. 탁월하셨습니다. 이 너무 분명히 좋네요. 보실 것 같아요. 네. 댓글 달아주셨던 분이 지그재그하네 하고 다시 보실 것 같은데 탁월한 너무 좋습니다. 선택이셨고 추천 감사드립니다. 은총 씨 먼저 지그재그에 대한 한줄평 주신다면 네. 마지막 편이 끝판대장이었다. 이렇게 드릴게요. 아, 굉장히 훌륭하네요. 진짜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제가 그 제품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솔? 솔다 S로 시작하는 거였는데. 뭐였지? 이 마그네틱 이펙트인가요? 에에 정말 깜짝 놀랐고 이렇게 드라이브 톤이 그리고 이 범위가 되게 그쵸? 넓고요. 뭐 레인지도 넓고, 크런치부터 해서 네. 프리적인 요소에서부터 이렇게 빵빵 치고 나온 드라이브 질감까지 와 팔방미인이네요. 그래서 이리 튈지 저리 튈지 몰라서 지그재그로 지은 건지 그리고 특히나 아까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던 부분은 사실 드라이브 게인량에서 프리를 좀 만졌더니 그렇죠. 와 이게 현장에서 들었을 때는 그 생동감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끝판대장은 여기 있었습니다. 와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작은 깡패라고 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때 키가 160이 좀안 됐어요. 이 친구가 덩치 큰 친구들이랑 싸울 때 냅다 뛰어가서 점프 뛰어가지고 이렇게 딸기를 날려요. 이미 여기서 압도됩니다. 덩치 큰 친구들도 작은 애가 뛰어 올라서 이렇게 날리는 순간에
공포감을 확 느끼거든요. 굉장히 사이즈는 작지만 정말 뭐랄까 넣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이렇게 밀어 넣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힘이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감동을 굉장히 크게 받은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5 9.5 아 네, 이건 높은 점수 확실합니다. 이거 정말 좋은 페달입니다. 멋있는 페달이었고 저희에게 그 댓글 달아주셨던 그분 탁월한 선택이었음을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엄지 척 올리면서 멋진 페달을 소개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또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마그네틱 이펙트의 다른 이펙터들도 리뷰를 해볼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림원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